치즈 떡 어묵입니다. 동대문 옆 떡반반 착한 맛. 동대문 옆 떡반반 착한 맛. 동대문 옆 떡반반 착한 맛. 먹는 건 홍사운드. 어묵. 오, 좋습니다. 지금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진짜 맵기가 어느 정도냐면 한 불닭볶음면보다 안 매운 것 같은 느낌인데 괜찮은데요? 어, 맛있어요. 좋아, 좋아, 좋아. 이런 거 좋습니다. 이번엔 소세지. 소세지는 약간 중간 수준의 소세지입니다. 그 먹어보면 있잖아요. 너무 막 쌈맛 나는 소세지 있고 좀 괜찮은 보통의 소세지가 있고 뭔가 그 고기 맛이 잔뜩 느껴지는 고급진 소세지가 있는데 얘는 중간이나 그러니까 10으로 나누면 한 4에서 5 정도 사이에 있는 그런 소세지입니다. 아, 참 쿨패스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별로 안 매워서 쿨패스를 안 먹어도 되긴 하는데 역시 맛있는 것 같습니다. 달달하면서 그 알죠? 뭔가 이게 찰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질다고 해야 되나? 그 질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누군가 맛있는 음식을 또 배달을 시킨 것 같습니다. 뺏어 먹어. 치즈. 치즈 어묵. 치즈 떡 어묵입니다.
긴 말입니다. 아,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지금 어묵도 막 잔뜩 있고 맵기도 진짜 딱 적당하고 아주 좋아요. 아, 맵기가 쿨불닭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별로 맵지 않아요. 쿨불닭보다 살짝 더 매운가? 뭐 그 정도? 주먹밥. 그냥 먹으면 별 맛이 없습니다. 간이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. 밥을 꼭꼭 뭉쳐서 약간 찰기는 있는데, 김에 그 기름은 발라져 있지만, 뭔가 소금간은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, 뭐 모르죠. 제가 이미 이 짠 걸 먹다가 먹어서 그런 걸 수도. 처음에 얘를 먹을걸. 하지만 원래 찍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? 찍어 먹어보겠습니다. 잠깐만. 딱 어묵에다가 싸서 진짜 잘 어울려요. 대박. 아, 이렇게 먹는 거구나. 그러면 역시 밥은 소세지와 함께. 주먹밥 꼭 시켜드세요. 이거 진짜 좋아 좋아 좋아. 진짜 맛있네. 그 원래 떡볶이 하면 순대랑 튀김이잖아요. 근데 여기는 튀김보다 얘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
이게 튀김이 맛없는 건 절대 아닌데 튀김보다 얘가 더 맛있어요. 그래서 같이 시켜도 되는데 얘를 뭐 한 두 분이서 드신다 이러면 얘를 두 개 시켜서 이렇게 1인당 하나씩 놓고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얘는 그냥 평범한 김말이입니다. 또 보통 맛을 한번 시켜보려고 했거든요. 근데 지난번에 보통 맛을 시켰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그 남은 거 저녁에 먹을 때 물에 씻어서 먹었거든요. 그러니까 되게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착한 맛이 맛있다고 했으니까 착한 맛을 시켜보자 라고 해서 먹었는데 지금쯤 되니까 살짝 이제 좀 매콤한 게 올라와서 땀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근데 요번에 이 착한 맛으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한번 매운맛에 도전을 해보는 걸로 하지 말까요? 일단 생각해보겠어. 한번 매운맛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. 좋아. 아, 그리고 요즘에 그 제 영상이 딱 올라오면 막 와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막 이렇게 광고도 막 봐주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덕분에 요즘은 치킨을 먹으면 치킨값은 이제 벌고 있습니다. 그동안은 감사합니다. 아마 엽떡도 엽떡값은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? 아싸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반반이 진짜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저번에 그냥 엽떡을 시켰을 때는 떡만 많아가지고 진짜 아쉬웠거든요. 근데 반반은 좋아요.